지금 치첸이샤를 구글에 찍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엉뚱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저는 세계 7대 불가사리라는 치첸이샤에 왔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랑 약간 성격이랑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서 그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여기 도착하면 자꾸 쓸데없이 멈추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좀 쓸데없어요. 주차하는데 주차비 내야 되는데 30페소예요. 30페소. 이게 주차비입니다. 역시 소문답게 엄청나게 사람이 많네요. 갑시다. 가자. 여기에서 표를 사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242페소입니다. 근데 멕시코인들은 공짜예요. 이렇게 카드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카드로 사면 두 번 결제해야 된대요. 이게 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생각하면 꽤나 비싼 가격이에요. 여기 입구에 이런 걸 파는데 색깔이 완전 화려하죠? 여기 바로 이름이 뭐니? 이렇게 모르고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박수를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신기해요. 해볼게요.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소리 나죠? 난 제대로 안 나. 다른 사람 잘 나는데. 아, 아파서. 아무튼 소리가 납니다. 봐봐, 소리 잘 나죠? 좀 가까이서 쳐야 되나 봐. 치첸이샤에 왔습니다. 짜자잔, 치첸이샤. 요거 이름은 꼬꿀깜입니다. 꼬꿀깜. 프로텍션 the family, protection the house. 메디신 갓. 굿 락. 롱 라이프. The face. This is of the hanger in the wall. 아. So this is stone from Mayans. 아. Quanto cuesta? I got like this. Which one, lady? I got this. I got this. Look. In pesos? Mm-hmm. In pesos is a I have say 800 pesos. 800 pesos. Because it's original. This is a plastic. Yeah. This is plastic from China. This from Chichen Itza. But I give you 400.
pesos. 100 pesos. This pyramid is of the inside the pit, this pyramid, because it's a two pyramid. So this is jaguar. Protection the family, protection the house. It's of the inside the pyramid. So this is the chacmol, the boss from Mayans, like this. You see? But just because it's my full self, I give you for the jaguar, I give you for the chacmol, for 200 pesos for whole set, just because it's my full self. Yes, 200. Cancun, for three. Cancun is more money, but... 이게 마얀 달력이래요, 마야 달력. 이 쿠쿨카는 6세기에서 7세기 이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닥 둘레가 55m, 높이는 23m의 피라미드형 신전입니다. 어떤 계단부에 뱀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각 면의 계단은 91개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4개 면이 있고 맨 위에 하나의 계단이 더 더해져서 총 합치면 365개의 계단이 된다고 합니다. 큰 달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앉아서 옆에서 설명하는 거 듣는데 재밌어요.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의 심장을 썼나 봐요. 근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심장을 꺼내면 이게 심장이 이제 뛰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뛰는 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척추를 부셔가지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심장을 꺼냈다고 합니다. 척추를 부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부셔야지 여기 심장을 꺼낼 수 있는 공간이 확장이 되어서 심장을 꺼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죠. 근데 재밌긴 하네요. 한때는 저 계단을 오를 수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지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기 올라가가지고 슝 하면 멋있겠죠? 뭘 슝 해? 그쵸?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 종종 약간 이렇게 흘려듣고 싶은데 스페인어여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아쉬워. 대부분 다 스페인어 가이드가 많습니다. 이게 뭔지 궁금하면 이렇게 앞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What is that? The platform of the Venus planet. Venus platform. Uh-huh. Venus platform이라고 합니다. Venus. Venus platform.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칼을 팝니다. 근데 이제 여기 sacrifice 하기 위해서 이 칼인 거죠. 아! Here. Yeah. 400 페소입니다. 400 페소. 400은 스페인어로 400. 이거 돌인데 이걸로 여기 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를. 오, 오호. 진짜 해를 볼 수 있어. 이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 병따개래요. 맥주 병따개. 세르베사 타파. 네. 세르베사. 아저씨 표정 멋있는데. 어허. 근데 450페소나인데요. 450 450페소나입니다. 비싸네 주제. 진짜 특이해요. 이렇게 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씁니다. 이거 made in China 이랬더니 자기 신발만 made in China. Only shoes. Only 티셔츠랑 신발만 중국제라고.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해보는 거 이렇게 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 보여. 와, 해 저기 있다. 딱히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전 좋습니다. 타진 않을 거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해보는 건가? 오, 이것도 해보는 거야. 이건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One more time? Uh-huh. Okay. 와, 아저씨 재간둥이. 재규어 소리입니다. 예. Quanto cuesta? 150. 150 페소입니다. 150 페소. 또 뭐야? 아. 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Okay. My instrument. Yeah. 또 150 페소 난데요. 비스다. 진짜 멋있어요.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면 이런 건 하나 살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여기 막 이상한 소리들 많이 나거든요. 다 이거 부는 소리입니다. 호세 패치. 호세 패치. 호세 패치입니다. 안블레. 이 그림 괜찮죠? 네. 근데 이런 거 집에 가져가면 어디 달아놓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좀 집 분위기랑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민해주는 유튜버. 무서운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 씨, 왜 무서워? 레이베! 오! 아, 씨, 왜 무서워? 무서운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야, 씨, 너무 무서워! 알고 보니까 요구하는 거래요. 이렇게 직접 조각을 새기고 있으세요. 아티스트. 가시아스. 저렇게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골들을 이렇게 막 새겨놨네. 여기는 이글이랑 재규어를 위한 재단입니다. 여기는 축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조기 사이로 공을 넣었다고 하는데 상상이 안 가네요, 상상이. 여기서 박수 쳐도 완전 크게 울려요. 근데 박수 소리는 너무 작네요. 그래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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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냅니다. 여기 티셔츠가 1달러래요, 1달러. 20페소. 하나 살까 합니다. 20페소면 사야지. 어떤가요? 근데 좀 큰데? 약간 작은 걸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가 뭐야? 1200원이에요, 1200원? 짜잔, 어떤가요? 짜잔, 어떤가요? 짜잔, 이걸로 골랐습니다. 약간 색깔도 다양하고 그냥 해골 바가지 하나 입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당첨! 어때요? 1달러라고 해서 열심히 봤는데 알고 보니까 1달러를 할인해준다는 뜻이었어요. 20회소 할인해준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제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1달러? 1달러? 그랬더니 맞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방식을 쓰네요. 저는 막 200, 300달러고 200... 갑자기 계산하려고 하니까 돈 꺼내려고 하니까 300페소 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500페소 달라 그랬어요. 원달러! 얘도 또 원달러. 세노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다 가렸는데? 뭐야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 저기에서 막 아저씨 또 소리 내고 여기 와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굳이 와서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달력 두 개에 1달러라 그랬거든요.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원달러 투... 근데 이제 이거라고 마약 같는 달. 이거 1달러래요? 1달러? 진짜 물어보면 요게 1달러. 이건 1달러 아니죠? How much is it? 10달러. 자 이제 2킬로 가시죠. 2킬 세노떼.